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싱 드론을 입문을 하셔서 앞에서 이제 기체 세팅도 해보고 싶고 조립도 해보셨고, 혹은 아직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기체 세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체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단 가격 이야기예요. 돈. 네, 여러분 모든 취미에는 돈이 들죠. 저도 뭐 취미 생활을 골프도 하고 서바이벌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여러 종류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낚시용품을 탈탈탈 털어서 한반 정도 정리를 했는데 중고가로 한 네, 꽤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해도 돈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론도 여러분 센서 드론 대표적인 매빅 같은 경우도 뭐 콤보스 매빅 콤보스에서 뭐 이것저것 액세서리 사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죠. 레이싱 드론도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중상급자 기체로 가면은 기체 한대 세팅하는데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고요. 고글 한 60만 원 선, 그다음에 조종기도 한 60에서 한 100, 상급으로 가면 한 100만 원짜리 또 쓰게 되죠. 뭐 저가형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상급 장비로 가게 되면 그 정도 들죠. 그러면 기체, 고글 이것만 해도 그냥 180만 원 들고요. 배터리 보통 한 개에 35,000원에서 4만 원 선. 뭐 예를 들면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다이노지 4셀 1,600짜리 예 80C 요게 지금 소비자가로 한 39,000원 정도 합니다. 10개 사면 3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벌써 2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레이싱 드론이 그거에서 적게 들진 않아요. 또 센서 기체와 달리 이착륙 수동으로 하고 비행하다 추락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가적으로 견적이 나서 모터를 교체한다던가 이러면 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고 부자재라던가 뭐 필요에 따라서 LED 단다던가 이러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견적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세팅을 해서 가면 좋은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중상급자, 이미 제가 이미 동영상을 한 40편 가까이 올렸어요. 그 중에서 기체 세팅하는 거랑 해갖고 한 20편 정도 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미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신데, 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다 거치셔서 이제 기체 세팅을 해서 어느 정도 비행을 해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상급자 기체로 넘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모터가 뭐, 이런, 에어사공 같은 이런 모터, 네. 에어사공 같은 이런 모터 쓰시다가 이게 한 205급 정도 되거든요. 205급 정도 되는 모터들을 쓰시다가 위로 올라오시면은 20607, 그다음에 23 이렇게 쭉쭉쭉 넘어오게 되세요. 모터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모터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네 개를 세트로 쓰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모터가 업그레이드 되면 거기에 맞는 출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변속기라던가 PDB 그다음에 플라이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게 되다 보면 비용이 또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넘어가시라고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체들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려서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싼 기체 쓰고 있어요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수준의 기체들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기체들을 중상급자들이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비행 실력은 중상급자는 아닙니다만, 네, 아직 중상급자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이 정도 기체로 저는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체 부품 리스트와 제가 세팅한 기체 부품 리스트를 다 오픈하고 실제 소비자 가격을 다 오픈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랑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세팅에 예상을 하셔야 돼요. 네, 예상을 하시고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글이랑 조종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비용적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체.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기체가 세 개예요. 지금 벡터 VQ220, 그 다음에 아스트로 트루엑스 세팅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많이 사랑받는 아스트로 스위치. 네, 아스트로 스위치 정액스. 요거,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 얘네들 어떤 부품들을 썼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데는 하나씩 하면은 제가 비용을 까먹을 것 같아서 엑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체를 좀 치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딱 이제 이렇게 가끔 저는 이런 것도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프레임이죠. 벡터 VQ220 프레임. 요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철진한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은 가격이 7만 320원. 요거는 제가 단골샵에 있는 제품들은 단골샵 실제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단골샵 기준으로 가격을 뽑은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없는 것들은 뭐 기초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서 했고, 타샵 뭐 이런 거 참조해서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벡터 VQ220이 한 7만 원 정도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제가 쓰고 있는 요거 T모터 F403, 요거는 한 3만 원 정도,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ZW 플래시 30A짜리가 24,300원. 뭐 가격은 더 싸게 파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해갖고, 예, 97,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여기 달려있는 마텍 F405 AIO. AIO는 올인원입니다. 예,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FC하고 PDB가 합쳐진 거입니다를 A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 49,000원 정도. 저희고 4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런캠 스플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캠 스플릿 2를 이렇게 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미천한 실력이지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게 이제 10만원, 98,0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렴하고 성능에 좋은 TS5828L 영상 송신기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게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폭시어 5087 3dBi짜리 요거, 이게 세일해서 69,030원, 6930원, 예, 6930원입니다. 예, 정신이 나갔군요. 그리고 저는 조종기가 스펙트럼 DX9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스펙트럼사, 예, 수신기를 달았는데, 얘가 좀 비쌉니다. 59,000원. 텔레메트리 지원하는 거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에저 5045. 좀 예쁘죠, 얘가? 예, 예쁘죠. 요게 에저 504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 모터가드, 요거, 큰빔 모터가드. 요게 한 개에 4,000원씩 해갖고, 4,000에서 16,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콘덴서를 각각 350ml 콘덴서를 하나에 한 700원씩 주고 살아서 그 정도 비용이 들었고, 모터가드가 달려있고, 뒤에 LED, 12V LED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도, 왜, 플라이트 콘트, 아니죠, 런캠 스플릿에 영상을 저장하려면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계산하니까 563,850원 정도. 이 기체 총 세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안테나 가드 이런 것들은 뭐,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세팅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기에, 이 가격대랑 뭐, 이렇게 모터 같은 거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신기 가격이란 뭐 이런 데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기체들을 하면, 중상급자 기체들을 하면 이제 프리스타일 비행을 하면서 영상 녹화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성능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고속 비행을 아니더라도 프리스타일 비행에 좀 나든지 이런 좀 그런 쪽에 자유로운 비행에 어울리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테나가 좀 다른 걸 있는데, 뭐, 저 안테나 되게 많습니다. 망치 안테나도 있고, 뭐, 있는데, 일단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테나 바꾸면 가격 올라가겠죠.
네, 대략 요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로 네, 아스트로 트루엑스입니다. 네, 아스트로 트루엑스는 얘는 특징이 이제 모터가 로터라이어시죠? 로터라이어 프리스타일 2306 모터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른 세팅은 비슷한데 얘는 카메라가 런캠 이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캠 이글 2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쫙 해서 오픈해서 보시면 아스트로 트루엑스 프레임이 98,000원, 그다음에 로터라이엇 2306이 35,000원 한개 단가입니다. 계단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하비윙 40A 4인원이 65,000원, 하비윙 F4가 45,000원. 런캠 이글 2가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정확히 안 돼서 대략 측정을 했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TS-5828 아까 똑같은 거. 그다음에 루메니아 X2 5870 요거 안테나 좀 얇고 가는 거. 예, 요거 끼워놨고요. 그다음에 젠펜 5052. 모터에 맞춰갖고 조금 피치가 높은 걸 달아놨습니다. 그다음에 트루엑스는 옵션으로 이렇게 캐노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캐노피가 나오고 있어요. 캐노피가 1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콘덴서가 1,000원짜리 하나 달려 있고요. 모터가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V LED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가격이 517,540원. 그 정도 비용으로 세팅된 기체입니다. 예. 여기는 영상 녹화 기능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별도 장비긴 하지만, 이렇게. 런캠 스플릿 런캠 3입니다. 런캠 3 같은 거 하나 딱 올려놓으면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겠죠. 영상 녹화를 원하시면. 고프로 올리면 한 30만 원, 40만 원 올라갈 거고요. 예, 네, 그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요런 기체 세팅하는데, 이런 X형.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조립 강의 한번 따로 드린 거 있으니까, 프리스타일 X형 한번, 영상,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헛기침이 나오네요. 예. 저도 지금 참 말씀드리면서 내가 돈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스위치입니다. 역시 아스트로 프레임이고요. 스위치 유튜브에 정 X형 프레임입니다. 얘는 제가 원래 스트레치 프레임을 샀었는데 여기 그 하판 두 개를 바꾸면 이게 이제 스트레치랑 이렇게 그 하판 두 개를 바꿔갖고 스트레치랑 정엑스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다시 정엑스형으로 좀 바꿔놓은 상태고요. 네, 이걸 가지고 좀이 가격을 좀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로 스위치 정엑스 프레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96,000원. 네, 프레임이 좀 가늘고 그런 부점이 좀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모터가 T모터 F80 프로입니다. F80 이렇게. F80이죠. 프로 요건 2408급. 굉장히 무식한 모터. 요게 두개 세트에 61,00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122,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아스트로와 똑같이 하비윙 40A 4인원하고 하비윙 F4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0만 원 정도 되고. 런캠 스플릿 2를 역시 올려놨어요. 여기 녹화할 수 있도록 세팅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이거 날리는 거참 녹화를 하고 싶어서 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영상통신기가 마텍 5.8G HV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마텍 5.8G 프레임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여기다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테나가 루베니어 AX2 스터비, 예, 요겁니다. 스터비 안테나. 정말 짧죠. 예. 정말 짧습니다. 이 안테나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안테나 되게 좋아요. 괜찮은데, 이 안테나를 쓰려면, 여러분, 얘보다, 일단 영상통신기 출력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 쪽, 안테나가 좀 DBI가 높은 거를 쓰셔야 돼요. 안테나 수신 출력을 이게 좀 받쳐주는 거 최소한 8dBi 이상 되는 거를 써주셔야 좀 제대로 된 수신이 됩니다. 이거 참조하세요.
짧아서 좋아요. 안테나 견적 같은 건잘안 나고. 네. 그래서 요거 달아놨고, 그다음에 뭐빔 거, 모터 가드인데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그 모터 선 보호하는 가드 뭐네개 들어가 있어요. 예. 빔 가드. 이게 얘도 싸지 않죠. 뭐 1000짜리 콘덴서 하나 달아 있고 모터 가드 별도 3D 출력물 암 가드. 암 보호해주는 암 가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58만 1000원. 아, 펜은 젠펜. 똑같이 5052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별도로 사서 네, 에바폼 사갖고 달아놓은 거니까 별로 의미는 없고요.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기체 세개 합치면은 58만 원, 56만 원, 52만 원 대충 계산만 때려도 한 100, 그죠? 160만 원, 17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대략, 예. 기체 세대 하는데 과소비를 했죠. 예. 어쨌든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상급자 기체로 가면은 비용이 결국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견적이 덜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체로 넘어왔을 때 초보자 때 쓰던 것보다는 조종이라든지 컨트롤 실력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견적이 적게 납니다. 근데 대신 반대로 견적이 나면 크게 나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쓰다가면서 자주 나는 거랑 60만 원짜리 쓰면서 한번 나는 거랑 거의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입문 단계에서는 좀 저렴한 거 모터도 한205좀 저렴한 거 하시면 너무 자주 고장 나도 물론 문제가 있는 거지만 모터 한 18,000원에서 그 언저리 15,000원 언저리 정도 되는 거 구매하셔서 하시고 프레임도 한 3만 원대 3만 원대에서도 저렴한 거 프레임 한 세트만 사지 마시고 두 세트를 사세요. 두 세트를 사놓으면은 어디가 부러져도 갈면 되니까 암대를 갈든 뭘 갈든 저렴한 프레임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카메라는 조금 좋은데 카메라랑 영속기는 좀 좋은 거 투자를 해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저 가격 대비 성능이 이게 꽤 괜찮습니다. 예, TS5828L이 가격 대비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적당한 가격에 예, 드론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미든지 뭐 돈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실제로 드론 그 세팅하고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하실 때 충분한 성능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 레벨 조종 레벨에 맞는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는 기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초보 입문해 갖고 호버링 그다음에 직진 후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호라이즌 모드에서 플립 뒤집는 거죠. 앞으로 뒤집고 플립 하실 수 있는 상태. 다음 단계로 아크로 모드에서 호버링 하고 전 후진 이런 것들 하시고 있을 수 있는 상태 지나고 고글 비행 시작하실 때고 무렵까지 혹은 고글 비행 처음 하시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입문 장비로 조금 적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상급 장비로 넘어오시면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시고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중상급 장비 세팅해 갖고 바로 맛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기 때문에 다만 견적이 나면 단순하게 레이싱 드론은 견적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손을 댄 만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쓴 만큼 기체가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는 만큼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세팅하셔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요. 돈을 들인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야 된대요. 네.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취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 취미가 노동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레이싱 드론은 소모 다 소모품이에요. 다 소모품이고 다그 다른 취미들보다 이제 소모품 투자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레이싱 드론을 이렇게 영상으로 레이싱 드론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레이싱 드론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 금빛데디였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